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축이 바로 저는 국민들이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너무 분노하고 정치인들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정치인들하고 공무원들이 다 사건이 나면 이거 빨리 그냥 덮어버리려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로만. 처벌이 강화하면 우리가 지금 사장님들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만으로 뒤에 숨어서 정말 중요한 예방 조치를 안 하고 이런 멍청한 법을 만들어서 대기업들 다 빠져나가고 로펌 장사만 시켜주고 중소기업만 지금 저 고지곳대로 처벌받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게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심각한 얘기 하나 할까요? 심각한 얘기 제가 이거 아마 우리 처음 다루는 문제인데 이번 주에 중대재해법이라고 아시죠? 그 사망사고가 나면 회사 사장을 처벌하고 원청 사장도 처벌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게 나타났냐? 전에 뭐죠? 저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씨 사망했잖아요. 근데 그때 봤을 때두 명이 같이 있었어야 되는데 혼자 있었고 컨베이어 벨트에 껴서 사망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를 이렇게 안전수칙을 안 지켜도 되게끔 이렇게 방치한 사장하고, 그 다음에 이 바깥 하청업체 근로자들한테 위험을 왜 주어한다. 그래서 원청 사장도 처벌해야 된다. 이래서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중형을 살게끔, 굉장히 중대재해에는 중대처벌이다. 그래서 원청 사장하고, 그리고 실제 사장을 다, 징역을 살리는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첫 처벌이 나왔어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앞으로도 제가 여러 번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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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한번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이 중대재해법 첫 판결은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집행유예가 나왔는데, 어쨌든 집행유예는 원청 대표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니까 징역형이 나왔죠. 여기에 대해서, 노총은 이 집행유예가 되냐, 감옥에 보냈어야지, 철창으로 보냈어야지 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불만에 쌓여 있고, 재계는 경영이 위축된다. 이거를 사장이 뭘 잘못했다고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원청 사장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면은 사장을 누가 하려고 그러냐. 징역을 받는데. 그 양쪽이 다 불만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시면 이 구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중소건설사, 온유 파트너스라는 중소건설사인데, 이게 지금 공사가 한 85억짜리라고 해요. 그래서 요양병원을 짓는 공사였는데, 하청을 준 거예요. 하청은 한 50억짜리 하청을 준 모양, 25억인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별로 큰 공사는 아닙니다. 요양병원 공사인데. 근데 여기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추락을 한 거예요. 요양병원 중층에서. 그래서 보면, 법원이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안전대 부착, 작업계획서 작성 등 안전보건 규칙상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 사장이 징역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판사가 뭐라 그랬냐면, 건설 노동자 사이에서는 이 안전난간을 철거하는 관행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사측에 돌리기는 어려웠다. 그러니까 판사도 고민을 한 거죠. 그런데 왜 그러면 징역형이 나왔느냐? 이게 지금 작은 회사잖아요. 중소건설사기 때문에 다 자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소건설사는 이거를 비싼 로펌을 사서 자기 스스로 파저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 자백을 해버렸습니다. 우리가 평소 때 게을리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거를 머리 싸매고 고민을 한게 아니고 그래? 그리고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고로 이어졌는지 이런 인과관계 이런 거 판사 고민도 안 하고 그래 너네가 자백했으니까 유죄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자기도 좀 찜찜하니까 근데 하청 그 근로자가 현장에서 이 안전대를 다 철거하는 관행이 있는데 그걸 원청 사장이 어떻게 알지?
그리고 원청 사장이 하청 근로자 하나하나한테 잔소리하면 그게 우리 그 다른 법에 의해서 파견법에 의해서 원청이 직접 하청 근로자를 지휘 감독하면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들 간에 지금 이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사도 머리가 아팠겠죠. 근데 이 법이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중소건설사 사장이 자백을 하니까 그래 너 유죄? 그렇지만 좀 그러니까 집행유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법 때문에 로펌들이 완전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로펌들이 지금 그 호황 다 로펌을 통해서 서류만 갖춰놓으면 되기 때문에 큰 회사들은 잘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로펌 장사만 시켜주고 있다, 이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첫 번째 판결을 보면 그게 아주 확연히 드러난 거예요. 이 조그만 그 중소기업들은 자백. 그냥 제가 평소 때 게을리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판사가 유죄! 이런 거죠. 자,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러면. 이것도 문제지만, 보시면. 이게 지금 이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원청은 법상 지금 구체적인 지휘감독이 하청 근로자한테 불가능한데 이거 앞으로 계속 법에 마찰이 있을 거다. 이게 지금 중앙일보가 지적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문제고 이 사람들 이저 우리 노조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낮은 형량에 실망했다. 이게 무슨 저걸까요? 왜 우리의 목표가 형량을 높이는 걸까요? 왜 이분들은 왜 여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양형에 실망스럽다.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장한테 더 징역을 많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아주 좋게 해석하면 이런 거죠. 좋게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사장을 징역형을 확 때리면 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쓸 거다. 그래서 근로자들을 더 쫑글 거다. 그래서 안전하게 만들 거다. 이런 인과관계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평소 때 예방도 잘하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어려 그저 위험한 사업장은 근로자들이 사업장에서 핸드폰 보느라고 왜뭐 현대자동차에서도 핸드폰 보고 유튜브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사고 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장이 그거를 목이 메게 쫓아다니면서 못하게 하고 이러게 하려면 사장한테 징역형을 때려야 된다는 게이 법의 취지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죠? 근데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좀이 인과관계가 멀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좀 다시 보여드리면 보세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법률을 보시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있고 문제는 뭐냐면 이 법의 제일 큰 문제 요겁니다. 이러이러한 의무가 있다 그랬는데 이 전문가들이 그저 지적하는 문제가 이게 너무 막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징역 감옥에 보내는 법이면 뭘 잘못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면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이런 식으로 분명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너무너무 좋은 얘기만 써져 있고 현장에서는 뭘 어떻게 하면 감옥에 간다는 건지를 알 수가 없도록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특히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여러 하청 회사가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 여러 하청 회사가 있고 원청이 있으면 그 각각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그 해줘야지 각각이 자기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해야 되는데 이 법은 정말 대충 만든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예방이 되지를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은 보통 형벌에서 뭔가 좀 중요한 범죄일 때 1년 이상이죠. 이상. 그러니까 이건 미니멈만 해놨잖아요. 1년 이상 징역에 10억 이하의 벌금. 그래서 지금 원청 사장하고 뭐 하청 사장 다 이제 이런 식으로 저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에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죠. 법이 정말 대충 만들어졌다. 뭘 어떻게 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걸 네가 분명해야 되는데 뭐냐 이거 도대체. 그리고 대충 만들어진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작용이 대충 저렇게 막연하니까 서류만 갖춰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다
좋은 로펌을 사가지고 서류만 갖춰놓고 있는 거죠. 지금 저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시죠? 작년 가을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파리바게뜨. 파리바게뜨 말씀. 그 당시에 그빵 공장에서 노동자가 빨려 들어가서 사망했잖아요. 제가 그때 이 말씀 드렸을 거예요. 2인 1조 근무도 없었고 자동 방호장치도 미설치였는데 제일 중요한 거. SPC 그룹 4계열사의 산재 사고가 지난 5년간 매년 100건 이상이다. 줄지를 않았다. 아니, 우리가 이 산재가 발생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큰 대기업에서 5년 동안 이게 줄지를 않는 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냐는 거예요. 그럼 이런 회사들은 서류는 잘 갖춰놓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놈의 그 법을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냐 이거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제가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이 법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제가 일지를 제가 어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8년에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산업안전법이 개정됐어요. 이게 뭐냐면 사장한테 그 책임을 많이 부여하고 그 처벌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2020년에 이천 물류센터 기억나시죠? 이천 물류센터에서 또 불이 났어요. 이때 또 하청 노동자가 38명이 사망했습니다. 하청 노동자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너무너무 슬퍼했던 거 기억나시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뭐가 어떻게 돼 있냐. 김용균 씨 죽은 지 2년도 안 돼서 1년 반 만에 어떻게 이런 사건이 또 났냐 그랬잖아요. 그래서 김용균 어머니가 그 해에 이 중대재해법을 만들자고 정의당 원내대표하고 다몇 명이서 국회에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20 며칠 동안, 한달 가까운 기간 동안 단식을 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보시면 이 산업안전법이 그 강화된 게 2018년 12월입니다. 근데 2011년 1월, 그러니까 1년 만에, 그죠? 1년, 2년인가요? 2년이죠. 2년 만에 훨씬 더 강화된 법을 또 만든 거예요. 이 중대재해법을. 원청 사장을 감옥에 보내기 위해서. 원청 사장을 감옥에 보내면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게 뻔한데. 이게 단식을 해서 후닥닥닥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옆에서 국회에서 이분들을 지켜봤는데 정말 저는 그 마음은 이해가 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을. 근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구조예요. 어떻게 하루에 두 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하냐. 그러니까 사장을 벌해야 된다. 사장을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그래서 나는 단식을 한다. 그러니 법을 안 만들면 너네가 나쁜 놈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처음에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다가 이 압박에 못 이겨서 우당탕탕탕 이게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아까처럼 그런 형편없는 법을요. 근데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제가 우리나라 산업재해 특징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 산업재해 특징은요. 전반적으로 재해율이 낮습니다. 굉장히 안전한 나라처럼 보여요. 근데 사망률이 엄청 높아요. OECD에서 다섯 번째입니다. 하루에 두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작은 사고만 없고 큰 사고만 나는 나라일까요?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 산업재해에서 하인리 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통 사고가 300개 나면 그중에 중상자가 발생하는 게 27개고 사망사고가 하나 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사망사고가 많다는 거는 산업재해 전체가 아주 많다는 뜻입니다. 그럼 왜 통계가 없냐? 다 숨기니까 그렇죠. 산업재해 났다 그러면 뭔가 예방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런 게 아니라 너무너무너무 귀찮게 하고 그리고 막 처벌이 있고 이러니까 60% 이상 은폐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면 문제가 뭘까요? 모든 나라에서 산업재해는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시켜서 다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게 모든 나라의 목표거든요. 이렇게 엄벌을 하는 게 효과가 없다는 게 나라들이 다 공유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의 선진국은 이거를 이미 다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제도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엄벌을 하는 게 해보니까 효과가 없더라. 그러니 재발 금지를 위해서 사건이 나면 무조건 그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자, 이러이러한 사건이 났네요. 뭐가 문제였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재발을 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비슷한 작업을 하는 다른 회사들에게도 이걸 알리는 거죠. 우리나라의 특징? 뭐냐? 다시 한번. 우리나라의 특징? 재해 예방 기준과 인프라는 수준이 너무 낮은데.
중소기업 가면 너무 위험한데. 아까도 그랬잖아요.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안전 난간을 없애는 게, 그냥 철거하는 게 근로자들의 관행이다. 그러니까 그따위로 지금 예방 기준과 인프라가 현장에서 낮은데 처벌만 높아요.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됐냐? 우리나라는 산재 사고가 일어나면 스테레오타입이 있다는 거예요. 분노. 온 국민이 같이 분노해요. 김용균 사건 때도 그랬고 이천 물류 사건 때도 그랬고 다 같이 울고 다 같이 분노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다음에 대응 과정을 지배해 버려요. 먼저 여론이 대서특필합니다. 우리나라 사망 사고가 1년에 두 명씩 아니야 하루에 두 명씩이다. 그럼 시민 단체가 법 개정을 요구해요. 그리고 뭐 단식해요. 저 단식하면서 전방위 입법을 압박해요. 그리고 전문가 의견이나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숙고하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김용균 어머니하고 정의당 단식하고 12월에 단식했는데 그 다음 달에 법이 지나갔잖아요. 여기 전문가들이 숙고하는 과정이 없었습니다. 정말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현장에서는 뭘 잘못해야 감옥에 가는 거야?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결국 뭐냐? 누더기 대책, 졸속 입법.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국민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만. 결국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그렇게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데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예방 노력을 기울이기보다 처벌을 강화하면서 할 일을 다 한다는 인상을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이 국민들한테 주는데 급급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흘러온 방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시청자분들께 제가 사실 이거를 지난번에 그 파리바게뜨 사건 때도 이 말씀을 그때 드리려고 했는데, 저 중대재해법 얘기가 너무 저도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이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반성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제가 오늘 링크를 올려드릴 텐데, 2년 전에 이 전문가를 모셔다가 저희가 유튜브를 같이 찍었었습니다. 그분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사망을 하면,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남은 자들의 의무는 이거를 원인을 살펴서 재발이 방지되도록 예방을 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효력이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들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 한 축이 바로 저는 국민들이라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너무 분노하고 정치인들한테 속아서 그렇습니다. 정치인들하고 공무원들이 다 사건이 나면 이거 빨리 그냥 덮어버리려고 처벌을 강화하는 대로만. 처벌이 강화하면 우리가 지금 사장님들 걱정하는 게 아닙니다. 처벌을 강화한다는 것만으로 뒤에 숨어서 정말 중요한 예방 조치를 안 하고 이런 멍청한 법을 만들어서 대기업들 다 빠져나가고 로펌 장사만 시켜주고 중소기업만 지금 저 고지곳대로 처벌받고.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이게 아직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시의 눈길을 이제 정말 이런 사고가 더 이상 나면 안 되지만 지금 14개의 판결이 지금 그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이 판결 중에 14개 중에서 3표 시멘트 하나만 대기업이고 나머지는 다 중소기업이거든요. 앞으로 이 판결이 나올 때마다 제가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치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나라의 이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선진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독일 같은 나라는 처벌은 낮고 예방 수준은 높고 그래서 산업재해는 정말 조금 나고 이렇게 선진국들은 이렇습니다. 제일 처벌이 강한 나라가 중국, 북한, 아랍 이런 나라들. 그 산업재해도 많고 우리가 딱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각성하자, 각성하자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 허균 선생님, 산자여 따르라. 이게 왜 좌파 놀립니까? 산자여 따르라가 아니라 생때 같은 젊은이가 이렇게 사망을 하는 구조가 우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이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이걸 만사를 이렇게 좌파 우파로 보시면 제가 정말 우리 허균 선생님, 제가 정말 그 실망스럽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을 고쳐가야 할 의무가 우리 살아있는 기성세대들한테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이렇게 쉽게 분노만 하면서 시스템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